보조배터리 브랜드 분석 프롤로그입니다. 여러분, 언박싱 딜레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전부터 여러 언박싱 영상들을 만들어가며 문득 한 가지 고민에 빠졌고 매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대광고가 아니라면 살아남지 못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브랜드 물건이 좋아 보이게 만들고 단점은 꽁꽁 숨기고 싶은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면 뽕도 좀 칠 수 있는 거고 다른 브랜드나 정품을 깎아내리면서 좋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비싼 물건이지만 싸게 파는 척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 그런 브랜드들을 너무 색안경 끼고 바라봤던 건 아니었을까? 그들도 분명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동안 너무 무지성하게 깎아내린 건 아니었을까? 그런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더 이상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조금 더 치밀하게 돌려가야겠다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부터 보조배터리 브랜드 분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언박싱했던 보조배터리라곤 애플 배터리팩과 가품이 전부였는데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작년 6월에 삼성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 개의 보조배터리를 구매했고 하나는 데일리로 사용하는 용도, 다른 하나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충전기에 꽂아둔 채로만 유지했는데 구분해서 사용했던 이유는 이런 사용환경이 배터리 수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인데 테스트하는 동안 삼성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보조배터리 브랜드 분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브랜드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1년간 사용했던 보조배터리의 상태는 처음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언박싱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언박싱하기 앞서 앞으로 함께 리뷰하게 될 동료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살아있는 충전기는 함께하기엔 별로 이쁘지 않은 것 같아 이전에 사망했던 친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출력 테스트는 이전에 충전기들을 리뷰하며 확인했던 방식과 큰 차이 없는 방법으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각 포트에서 지원하는 전압과 최대 출력을 확인해보고 여러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애플 라이트닝 포트가 연결되었을 때 멀티포트 충전기와 동일하게 전원 분배로 인식하게 되는데 삼성 보조배터리에서 라이트닝 포트가 연결되었을 때 특정 상황에서 전원을 분배하지 못하고 파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언박싱 시리즈는 라이트닝 포트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를 검증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전원이 공급되는 것만큼이나 배터리 자체가 충전되는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확인해볼 예정인데요. 비교적 최신 제품의 경우에는 최신 충전기들과 같은 충전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최고 출력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 충전기로도 최대 출력으로 충전할 수 없었고 USB A타입의 15W 충전기를 사용해야 최대 출력이 지원되는 걸 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냥 충전 속도만 확인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각 부위별로 온도계를 부착하고 최대 출력이 유지되는 시간과 최고 온도, 충전이 완료되고 대기 전력으로 들어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보조배터리도 함께 충전이 가능한지도 알아볼 예정인데요. 삼성 충전기는 충전시키는 기기에 따라 충전 속도가 달라지는 걸 보니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배터리 보호를 위해 상황에 맞게 조절된다는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제품은 충전기에 연결해둔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제품은 계속해서 사용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행동이 배터리 수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처음에는 이 용량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충전기를 리뷰할 때 사용하던 장비가 원래는 배터리 테스트를 위한 장비였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처음 구매했을 때 완전히 충전시켜둔 뒤 용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5W 출력 속도로 동일하게 방전시켜줬는데요. 데일리로 사용했던 제품은 2에서 3일 정도에 한 번씩 충전해서 사용했으니 약 150번 정도 사용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용량의 변화를 확인해보니 기존 용량에 비해 약 3% 정도 감소되었고 1년간 계속해서 연결해둔 제품은 약 2% 정도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배터리 용량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는데요. 사용 환경이나 배터리 퀄리티에 따라 수명은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정도라면 2년 이상 사용해도 크게 차이가 느껴질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10,000mAh 제품에서 7000도 안 되는 용량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암페어라는 단위는 전류량으로 온전한 전력량은 공급되는 전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배터리에 표기되는 전압과 승합 과정을 거쳐 나오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7V로 계산되는 용량이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에 표시되는 규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용량은 표기된 스펙의 약 90에서 93% 수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밀리암페어라는 단위가 아닌 와트시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스펙 대비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을 퍼센트 단위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최대 출력으로 방전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확인해 볼 텐데요. 저속으로 공급할 때보다 약 3.5% 더 감소된 모습과 발열이 더 높아지는 걸 보니 출력이 높아질수록 전력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고 사용 가능한 용량도 조금 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표기 용량 대비 약 85% 수준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의 전력 손실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더 낮아지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제품 자체 성능으로만 비교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면서 안전을 걱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휴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단순히 두드려보기만 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에 가까운 부분. 하지만 언박싱 유튜버로서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해야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테스트를 통해 가장 충격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두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전 아이폰 언박싱 때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안전대책을 마련한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멀티포트 충전기는 현재까지 생존율이 8%인데 보조배터리는 언박싱 생존율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제품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열어봐야 하는데요. 보조배터리는 잘못 분해하다간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분리해줘야 하는데 쉽게 열릴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찌그러진 프레임으로 인해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언박싱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몽키로 두드렸던 제품을 온전하게 분해하길 기대하는 건 사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품을 모두 열어보고 나면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내부 마감 상태 위주로 알아볼 예정이고 내부의 추가적인 구성과 안전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배터리는 회로 부분과 용접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측면에 연결되어 있는 검정색 선은 확인해 보니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다른 기기를 충전할 때는 작동되지 않았고 배터리를 충전할 때만 감지해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걸 보니 충전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용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 회로는 플라스틱 하우징에 고정되어 2차적으로 보호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전에 충전기를 리뷰하며 콘덴서 충격에 의한 폭발을 경험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제품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배터리는 어째서인지 삼성 배터리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같은 10,000mAh 스펙임에도 두 제품의 배터리 크기가 조금 다른 모습.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궁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기에 보조배터리 브랜드 분석은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1년간 150번 정도 사용한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처음에 비해 약 3% 정도 감소되었고 완전 충전 상태로 가만히 연결되어 있던 제품은 약 2% 감소로 그게 의미 없는 수준이지만 이건 배터리 퀄리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스마트폰 충전 시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고려했을 때 유선으로 사용 시에 넉넉하게 표기 용량 대비 80% 정도, 무선은 50%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보조배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천천히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앞으로의 보조배터리 언박싱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